네, 이번에 만들 요리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막 돌아왔을 때 아빠 나 배고파 하면 정말 빨리 만들 수 있는 파스타, 바로 뽀모도로 바질입니다. 사실 뽀모도로 바질은 말이 어려운데 그냥 토마토 바질 파스타 쉽게 생각하면 뭐 그런 거고요. 뭐 집에 있는 그냥 토마토 소스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고요. 뭐 아이들한테도 자극적이지 않고 또 맛있고, 제가 여기 아까 소금을 미리 넣어놨거든요. 저는 1리터에 13g, 예를 들어서 딱 먹었을 때 오우 이건 애들이 먹을 수 없어 이 정도 되면 간이 된 거예요. 약간 짭짤음해야 돼요 지금. 이거 오늘 이용할 면은 이 스파게티 면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파스타라고 안 부르고 다 스파게티 먹었다고 하잖아요. 스파게티 면입니다. 한 9분 정도 삶으시면 되고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마늘 들어가요. 마늘 그냥 이렇게 으깨시면 돼요. 으깨시고 그래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으깨시면 되고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다 으깨실 거면 다진 마늘 넣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다진 마늘은 이미 다져놨기 때문에 사실 마늘의 향이 나긴 하지만 거기서 나는 이 고소한 맛이라고 하나, 마늘에서 그게 좀 떨어져요. 사실 이 파스타는 마늘의 고소한 맛이 또 들어가줘야지 또 맛을 살려주고. 그래서 저는 귀찮으시더라도 아이가 왔을 때 마늘을 이렇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마늘의 이 알싸한 맛이 토마토 소스에 섞여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탁탁 터지는 맛이 있어요. 알싸한 맛이. 또 그 맛이 나야지 이 뽀모도로 바질이라는 파스타가 굉장히 매력 있는 파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늘을 넣고 살짝씩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아주시는 동안 무엇을 하시면 되면은 토마토. 이 토마토는 사실 이제 방울토마토 사시면 되고요. 한 3알에서 한 4알 정도? 이건 알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개만 넣습니다. 토마토도 살짝. 자, 말씀드리는 순간 마늘이 이렇게 익기 시작하잖아요. 골고루 익혀주세요. 자, 여기서 소금을 넣냐 안 넣냐, 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아주 조금. 절대로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마늘이 순식간에 익어버리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쯤 됐을 때 잘라놓은 방울토마토를 집어넣습니다. 이거 갈 때 파슬리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간을 살짝 조금씩만 더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미리 끓여놓았던 제가 면수예요, 면수. 면수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마토를 살짝 부셔주시면 되고요. 이거 베이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토마토 소스를 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파스타 소스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파슬리, 그다음에 바질, 그다음에 이제 면을. 스파게티 면을 삶을 거고요. 만약에 집에 스파게티 면이 없고 예를 들어서 쇼파스타, 뭐 펜네, 그다음에 리가토니 이런 짧은 면들이 있다고 싶으시면 똑같이 조리하시면 돼요. 뭐 소스는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단 리가토니나 펜네 이렇게 안에가 비어 있는 파스타들도 굉장히 맛있어요. 왜냐하면 소스가 그 안에까지 쏙쏙 들어가거든요. 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뚜껑도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끓이면 됩니다. 소스는 반드시 따뜻하게. 그래서 소스를 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집에서 만약에 뭐 근데 난 우리 집에는 불이 몇 개 있어요 하면은 옆에 놔두셔도 되고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파스타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돼요. 사실 이제 급하다고 면을 미리 삶아 놓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스파게티 9분이면은 5분을 삶고 멈췄다가 다시 또 한 3분, 4분을 삶아서 완성시킨다 하면은 이 9분을 쭉 삶은 면하고는 확실히 틀려요. 네. 쭉 삶는 게 제일 맛있는 면입니다. 자, 그리고 면이 거의 다 익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딱 면을 집어서 살짝 흔들어 보면 좀 나와요.
약간 뭔가 이렇게 춤을 추듯이 웨이브가 좀 부드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러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한 2분 정도만 있으면 이제 다 있거든요. 딱 먹어보고 아 2분이 됐다 싶으면은 이렇게 소스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버너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데워지겠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밑간을 좀 이렇게 더해주셔도 되고 좀 말랐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면수를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또 아, 저번에도 나왔었고요. 이 모짜렐라 치즈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이즈를 작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면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불을 세게 하고 소스를 넣으시라. 자, 이쯤 됐을 때 불을 살짝 꺼주시고요. 다른 거 없어요. 치즈 그냥 파마산 치즈 좀 뿌려주시고요. 위에 뿌려주시고 바질 역시 바질 향이 엄청나요. 여기에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잘라놓은 일부러 잘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골고루 퍼지거든요. 여러 군데로 골고루 퍼지라고 이렇게 작게 잘라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큰 덩어리가 들어가 뭉쳐버리거든요. 자체 가지고 있는 열로 애들이 녹아요. 이제 벌써 완성이 됐어요. 치즈가 이렇게 녹았죠 벌써. 아 이것도 다 넣지 말고 남은 치즈를 조금씩 넣으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살짝씩 녹아요. 그 다음에 남은 바질도 조금씩 뿌려주고 이렇게 놔두면 이 파스타 아직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열로 치즈가 시간이 지나면 쫙 녹아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올리브유 살짝 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홍어도루 바질 완성입니다. 이 토마토하고 치즈하고 말아서 토마토도 진짜 맛있네. 맛있겠네. 역시 제가 만든 토마토 소스 맛있는 것 같아요. 토마토의 산도하고 마늘의 약간 고소한 맛 있잖아요. 되게 구워졌을 때 그 맛이 되게 조화로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씹히는 이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간을 더해준 파마산 치즈 그리고 이 후레쉬한 바질 아 박자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드셔보셔야 돼요. 아, 진짜 맛있다.